BLM 운동 조롱 논란부터 반유대주의 발언, 협업 브랜드들의 손절 릴레이, 잇따른 SNS 정지와 복귀, 2024년 미국 대선 출마 선언까지 카니의 2022년을 되돌아보면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는데요. 어느덧 한 달도 남지 않은 올해지만 카니에겐 아직 못다한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지난 2일 팟캐스트 인포워즈에 출연한 카니에. 인포워즈는 미국의 극우 음모론자로 알려진 알렉스 존스가 운영하는 채널로 수위 높은 발언, 극우 성향의 뉴스와 각종 음모론들을 다루고 있는 채널인데요. 괴상한 패션으로 출연한 카니는 해당 방송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많은 이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I see good things about Hitler also. This guy that invented highways, invented the very microphone that I use as a musician. You can't say out loud that this person ever did anything good, and I'm done with that. I'm done with the classifications. Every human being has something of value that they brought to the table, especially Hitler. 평소 센 발언을 자행하는 진행자 알렉스 존스마저 당황시킨 카니에. 카니의 폭주는 결국 누구도 말릴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이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자 국제사회에 비난이 쏟아졌고 그동안 카니를 옹호했던 이들조차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유대교를 상징하는 다윗의 별과 나치의 하겐크로이츠를 합성한 로고를 트위터에 올리며 2024년 대선 홍보를 하는가 하면 또 다른 정치 방송에 출연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Yeah, Jewish people can't tell me who I can love and who I can't love. You can't say, you can't force your pain on everyone else. Jewish people, forgive Hitler today. Let it go. Let it go. And stop trying to force it on other people.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사태에 친구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트위터마저 카니에게 계정 정지 조치를 내렸고 시카고 예술대학은 2015년경 카니에게 수여한 명예 박사 학위를 박탈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현재 카니의 2024 대선 캠프에서도 이탈자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전처 킴 카다시언과의 이혼 조정이 마무리되어 매달 약 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카니에. 친구들의 도움이 절실해 보이지만 카니의 아군들마저 그의 언행에 난색을 표하는 중입니다. 카니가 히틀러와 나치를 찬양했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존재했는데요. 카니와 일했던 직원들은 카니의 나치 옹호 발언을 자주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카니가 비밀유지 조건으로 합의금까지 지불했다고 말한 바 있죠. 몇몇 이들은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카니에게 종종 무시를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2018년 앨범 예의 원래 제목을 히틀러로 지으려고 했다는 게 밝혀져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습니다. 정치 이념을 떠나 미국 사회 모두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린 카니에. 천재 아티스트의 모습은 점점 정치병자 이미지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고삐가 완전히 풀려버린 카니의 광풍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